밸러스는 어떻게 떡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거를 같이 비교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쇼크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자, 댈러스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구 엘미 선수들과 코치 감독님의 집합, 이거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리그 시작 전 넥스트컵에서의 부진,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그들의 스크림 성적이 저조하다라는 썰,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엑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잠정 은퇴 선언, 청천벽력.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댈러스가 안 좋을 만한 상황들이 모든 게 갖춰지는 상황이었어요. 히트 스캔의 부재가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할 것 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초반에 그 댈러스의 리그 성적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애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들만의 독창적인 조합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뭔가 그 러쉬 조합 속에서도 본인들만의 그런 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본인들이 승부를 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살려내더니 막 시메트라 메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터트리고, 둠피스 나와서 막 터트리고, 모든 기술들, 모든 궁극기 기술들을 막 공격적으로 씁니다. 트레이서가 안 되는 팀이었는데 스파클이 트레이서를 연습했는데 트레이서를 괜찮게 했어요. 물론 스파클 트레이서를 평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되게 높게 잡기는 어려워. 왜냐면 죽기도 겁나 죽었어. 근데 되게 중요할 때마다 펄스는 꼭 다 붙이고 죽고 펄스는 꼭 다 붙이고 죽고 중요한 타이밍에 포커싱은 성공하고 죽어. 자꾸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슈퍼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죠? 그리고 남들과는 좀 다른 템포, 다른 팀들과는 좀 다른 템포, 다른 조합 이런 거를 쓰면서 피어리스도 같이 살아나요. 피어리스가 어마어마한 생존력과 캐리력을 같이 좀 겸비하게 됩니다. 이 도아 선수도 원래 그 손브라와 거의 원룡, 원툴이다 라는 얘기 들을 때는 손브라로도 되게 많이 실수가 나오는 선수였어요. 막 손브라 EMP 썼는데 막 제대로 안 들어가고 EMP 쓰다 죽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았어. 왜냐면 위치 변환기를 던지면서 쓰기 때문에. 그랬던 도아 선수가 손브라가 굉장히 침착해지고 단일 해킹, EMP 명중률, EMP 회복률, 손브라로도 각성을 했지만 에코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에코나 메이로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세 명의 선수가 각성, 모든 적응을 끝마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량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피어리스 선수가 은근히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죽지 않았던 것은 보통 상대하는 팀들의 조합이 막 그 이제 부젠을 좀 떠나갔어. 그러니까 메젠, 부젠 이런 걸 좀 떠나가고 이제 아나 메르시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쓸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피어리스 선수가 생각보다 그 제네타가 있을 때보다는 생존율이 올라갔어.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빈 선수도 뒷라인을 케어하기보다는 피어리스 집중 케어를 하면서 앞라인에다가 힘을 팍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피어리스까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빈까지 완벽한 이제 뭔가 팀 간의 그 구색이 갖춰졌지. 본인들만의 그런 구색이 딱 갖춰져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완전 그냥 동서부를 통틀어서 다 터트려버렸어요. 막 상하이도 터트리고요, 뭐 그냥 웬만한 팀은 다 잡고 넘버원이 돼버렸죠. 그 강하다고 하는 러쉬 조합을 잘한다고 하는 휴스턴까지도 상대가 안 됐어. 그랬죠. 블리자드 월드에서 시메트라 써가지고 그냥 확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써서 오히려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의 선수가 남의 조합을 따라가려고 본인들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만의 색깔을 본인들의 옷으로 만들어서 5월 메이밀리 토너먼트까지 우승하게 만들었던 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코치 감독님들과 팀원들의 그런 끈끈한 믿음과 신뢰, 그쵸? 그리고 선수들의 각성할 정도의 실력 향상,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댈러스를 우승하게 만들었다. 자, 그에 반해서 기존의 왕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쇼크는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가. 기존 선수들 자리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부진, 글리스터, 네로, 그 다음 FD간. 물론 FD간 선수는 변수도 많이 보고 하는 실러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건 충분히 그냥 모스 선수였어도 그냥 가능했을 만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글리스터 선수는 제대로 나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네로 선수는 이제 라스칼 선수와 같은 포지션으로 온 건데 오히려 라스칼 선수는 필라델피아 퓨전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네로 선수는 실수 남발이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원래 쇼크가 강한 힘을 보여줄 때의 멤버는 누굽니까? 스머프, 최효빈, 뭐 스트라이커, 라스칼, 바이올렛,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모스, 그렇죠, 안스 선수도 있었고, 사실 보시면 이 원래 고정 멤버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쇼크는 어떻습니까? 러쉬 조합 쓸 때랑 요새 많이 나오는 이런 포킹형 대체하거나 나노파밍하는 윈스턴 볼 조합 쓸 때 아예 조합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단점이 뭐냐면 탱커는 고정 안 하고 쓰면 진짜 고생하거든. 탱커를 바꾸면 같이 한맞추기도 되게 어려운 데다가 특히나 누구는 라인 위주로만 하고 누구는 윈스턴 볼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때에 따라서 바꿔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못 바꿉니다. 그럼 무조건 한 조합으로만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아! 얘네? 어차피 이거네? 그럼 이 조합이네? 이거밖에 안 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여기서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딜러군의 바이올렛이 옵니다. 바이올렛이 옵니다. 매크리를 했어요. 여기서 바이올렛이 오히려 트와일라이트 들어오고 바이올렛이 딜러로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써 선수가 얼마나 바뀝니까? 저도 크러스티 코치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바이올렛 왜 딜러로 쓰는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안산저격수 선수가 있을 때 안산저격수 선수한테 비빌 수 있는 유일한 히트스캔이 우리 팀에서는 바이올렛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바이올렛 선수의 히트스캔은 상당했다라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약간 왜 제가 비교를 했냐라면은 자, 델러스는 심지어 히트스캔이 없는데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만의 조합 6명에서 똘똘 뭉쳐서 선수 교체 없이 딱 완성시켜가지고 본인들만의 색깔로 게임을 했죠. 하지만 쇼크는 뭔가 좋은 조합을 써야 되니까 이 선수가 이걸 잘하니까 이 선수를 끌어다 써. 이 조합은 이 선수가 잘하니까 이 조합에서 이 로스터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아나바다 메타가 돼버린 것이죠. 쇼크가. 그래서 쇼크는 완전 이번 메이밀 토너먼트 때는 완전 무너져버렸어요. 근데 쇼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번의 우승을 또 했고 명장들이 또 있고 선수들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토너먼트 때 바꿀 거예요.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인하르트 밴됐잖아요. 슈퍼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스머프가 나와야죠. 스머프 최효빈 스트라이커 나와서 고정 멤버로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막 바꿔가면 쓰지 말고 제대로 된 걸 써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딜러군의 바이올렛이 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부적인 상황도 알아볼 수 있겠죠. 글리스터 선수가 바이올렛 선수보다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6월에서는 과연 찾았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